안녕하세요. 나라사랑 선생님 김보미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펼쳐졌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이름하여 3.1운동.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았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당시에는 강대국들이 약소 민족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무엇이냐? 바로 더 이상 강대국들이 약소 민족을 침략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말입니다. 결국 약소 민족 스스로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에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왔던 독립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우리의 독립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919년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28 독립선언입니다. 제1조선 유학생들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조선 독립을 선포한 28 독립선언은 국내의 3.1운동에 불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총칼을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탄압해오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터지기 직전인 그즈음 갑자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떨칠 평화적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으게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만들었고요.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태극기도 함께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진 독립선언서. 5등은 자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리고 시작된 함성, 대한독립 만세. 목 터져라 만세를 외치는 백성들의 물결은 종로를 지나 서울 시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평화적 만세 시위를 일본은 무력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민족의 함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거쳐 전국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서도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친오빠 유관옥과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는 당당하게 일본과 맞섰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유관순 열사는 독립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19의 나이로 유관순 열사는 차디찬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많은 이들이 일본의 가혹한 무력 앞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3.1운동. 아쉽게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독립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노력하면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지와 희망이 모여져서 마침내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왕을 내세우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하고 헌법도 만들었죠.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고 그 이후 27년간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독립운동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활동을 알렸고요. 독립자금을 모아서 일본과 직접 무력으로 투쟁하는 독립군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비밀리에 조직되었던 결사단체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한인애국단입니다. 여러분, 이봉창 의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암살하기 위해 수류탄을 던져 일본인의 가슴을 소멸하게 만들었죠. 이후 임시정부는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의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되찾겠다는 광복의 당당한 의지를 세계에 표명한 것이죠. 한국 광복군은 중국 안에서의 전투부대 훈련과 동시에 미국의 OSS와 함께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작전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이 작전은 실시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당당한 주권을 주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그 뜻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